분들이 그런 뭐 이제 아마 말 못할 그런 고민이나 또 외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법관들이라는 것은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유숙 그 대법관이 내린 어제 뭐 결정이라든지 이번에 또 대법원의 홍동영 법원 사무관 조재현 바로 수하에 있는 그런 가짜 배추잎 투표지 그런 제공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어떤 그 사법단체를 이런 뭐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50년, 100년 정도 집권을 하면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큰 그 사람들에게 오욕이라든지 오명으로 남을 건데 이제 당장 그 눈앞의 부분을 훨씬 그분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시구나.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 얼마나 오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가전체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소송은 그 바로 그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판결하는 게 또는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든지 투명성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든지 증거로 채택된 거를 혹시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감춘다든지 뭐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그냥 용인한다 뭐 이런 행위가 벌어지면 국가 전체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국민주권주의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뭐 분명히 국가와 국민 간의 새로운 원칙을 세우는 일부터 이제 제2의 건국에 준하는 작업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그뭐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뭐한뭐 한두 세개 그런 지역구에 무슨 재검표 그거를 어떻게 그냥 처리하면 뭐 국가가 큰 위기를 막 예를 들면 겪지 않고 혹시 지나간다면 그런 작은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걸 만약에 고려한다면 그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뭐 조언이라면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국가 전체주의 세력이 되느냐, 그 국민주권주의 세력이. 국민주권주의를 최소한 지키는 사람이 되느냐, 그 선택은 분명히 본인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그런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미 뭐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또 대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를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이제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이번에 이제 조국 씨 딸권을 처리하는 그런 고려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 이 처신을 보면은 예전 같으면은 그런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뭐 오래전입니다만은 그 이런 부정의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학사에서 성명서도 나오고 이렇게 대학 교수님들이 좀 기계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그 대학 당국이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걸 보면서는 2심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미루거나 부산대학은 제가 압니다만 고려대학은 뭐 어떻게 결정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려대학은 아마 그걸 유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대학사에서 전혀 그런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부정에 대한 목소리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학도 많이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언론에 대한 것만큼 대학 사회가 그렇게 침묵하는 거나 무관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저도 그게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거리로까지 나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과거 같으면 이제 학생들이, 뭐, 데모도 하고, 진실을 외치기도 하고, 뭐, 그게 심지어 군사정권하에도 캠퍼스 내에서는 보장이 됐습니다. 보장이 됐다기보다는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막 짓밟히기도 하고 그런 점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천 봉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의 전체주의의 무서운 점인데, 뭐 이렇게 치유를 하거나 뭐 그러려면은 뭐 사이버 수단으로 뭐 연락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공지를 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제 캠퍼스에 무슨 뭐
포털이나 이런 데 띄울 수 있고, 근데 그거 자체가 타깃이 되고, 어떤 여론 댓글 공작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금방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에.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워낙, 취직하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공부하기가 정말 바쁩니다. 요즘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참,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여유도 정말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그래서 아무리 좋은 대학에 이렇게 다니는 학생도 그걸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젊은 세대의 어떤 고통을 또 우리 교수님들이 알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신 데모를 해주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못하는 환경이니까 교수들이 조금이라도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뭐 특정 대학에서 뭐 이렇게 입시비리나 이런 게 권력형으로 발생하고 뭐 이런 데 이제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정당하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질질 끌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그 학생들이 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계속 또 이렇게 댓글에 한해 화제가 되죠. 그래서 찬성 지지 또 나눠가지고 또 국가가 또 여론이 또 분열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대학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원칙대로 학교가 원칙을 세우는 기관이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뭐 일부 대학은 이제 뭐 그렇게 최근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못 하고 있는 대학은 아무래도 뭐 구성원들의 시위나 이런 게좀 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끌면서 좀 권력의 향배를 본다든지 뭐 그런 그런 문제에 점도 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제 훨씬 대학 교수님들도, 뭐, 자연과학은 좀 예외더라도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사회처럼 그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내가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거나, 또 그게 관여하게 되면 내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입을 벌리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이제 정보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다 집적이 되는 거고요.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때문에 이제 대학 교수님들도 정부 관련 각종 프로젝트도 하고요. 사회활동도 하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쌓인다고 느끼는 거죠. 쉽게 쉽게 쌓이고 그거를 본인이 그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평생도록. 뭐그 어떤 단체에서 뭘 했다 이런 기록이 뭐 신속하게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또 쌓이고 뭐 이러니까 또 그거를 실제로 교수 집단이 사실 권력을 비판하는 그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바로 중요한 기능이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뭐별 훌륭한 분들도 아닌데 교수라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상당한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존중도 해주고 바로 그런 기능을 행사하라고 사회에서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건데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이제 선거 데이터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하신 분이 박영하 교수님은 원래는 통계학과 교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물리학과죠. 또, 예, 그리고 박성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에 은퇴하신 서울대 통계학과의 명예 교수님이시고. 제가 참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 가운데 그래도 식자층들이 예를 들면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뭐 이렇더라. 이제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자기가 분석한 것을 한번 공병호 TV를 통해 소개해 드리려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완전히 입을 다무는 걸 보면서 그래도 그 학자적인 그런 양식에 따라서는 이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도 발표하시는 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그 많은 통계학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다 그렇게 침묵하는 걸 보고, 대학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전체주의 진행에 따른 그런 결과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없으신가. 가뭄에 콩나기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냥 이 수준인가는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부끄럽고요.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주의 사회가 그런 그 건전한 비판 원래 하도록 돼 있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그 정보까지도 전부 모아서 각종 이제 그 사람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그 채널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야 이렇게 분류해 버리고 어떤 균형된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뭐 그런 위원회라든지 자문단이라든지 이런데 전혀 초대를 안 하고 한쪽 자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초대를 해서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그 본인이 해왔던 일로부터 완전히 차단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 3년 4년 동안 완전히 차단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활동을 원래 하도록 돼 있는 분들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치 권력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도 주류 언론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압력을 계속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판 기능 자체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지식인의 비판, 언론의 비판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대놓고서 과거에 무슨 군사정권처럼 대놓고서 하진 않지만 은밀한 방식으로 사실상 배제시키고 뭐 압력을 가해서 본인이 못 견디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네요. 그런 상황에서 놓여 있다. 그럼에도 네. 사실은 소방관이 불러 가서 자기 임무는 다해야 된다. 그런 거를 많이 느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후...